어느 사업장에서 약 6년간 일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입은 정신적, 금전적 피해는 상당했고요. 제가 전기선임을 했지만 말단기사로 일했었고 재직기간 중 3번 전기과장이 바뀌었었죠. 제주는 곰이 넘고 돈은 떼놈이 번다고 합니다. 처음 입사할 때 본사는 과장을 구인하고 용역사는 기사를 구인했었답니다. 저는 용역통에 들어가서 연봉이 500 잡고 기사로서 전기선임을 걸게 되었던 겁니다. 사람이 겸손하고 정직한 것이 어떤 피해로 돌아오는가를 이해하시라고 올려봅니다. 정치에 무관심하면 나보다 훨씬 못난 자에게 지배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대체로 그렇게 됩니다. 입사 당시 전기선임이 워낙 시급했던 곳이기에 누군가 알려주기를 제가 나간다고 하면 바로 과장 자리를 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하다가 과장으로 올라가자는 바보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셋 중에 두 번째 놈이 가장 역비적이어서 그에 집중하여 설명합니다. 제가 입사한 지 5개월쯤 후에 왔는데 첫 인상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마르고 작은 체형에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안 좋다더군요. 걔가 일주일이 지나자 슬슬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일단 할 줄 아는 것도 하는 것도 없고 직원들에게 다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전기 전문가라고 수시로 떠벌렸고요. 상전도 그런 상전이 없었죠. 출퇴근이 어려운 직원에게 숙소를 따로 주었는데 걔는 아침에 조회 후에 숙소로 가서 자다가 점심때쯤 나온다고 다른 직원이 알려주더군요. 어쩐지 점심때 식당에 가면 숙소 쪽에서 자주 왔었습니다. 그 얼치기는 전기 전문가라지만 어이없는 일이 많았어요. 전선이나 케이블 피복을 제거하는 걸 봐도 완전 초보였습니다. 걔가 입사 3주 후에 직원의 직이 있었고 음주 중에도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더랍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숙소로 들어와서 다른 직원 숙소를 찾아가 술 주정하며 더 마시다가 급작스런 병으로 응급실에 가게 됩니다. 저도 처음 들어본 병명이었는데 과음하다가 그리 될 수 있다더군요. 애가 많이 불량하고 맛이 한참 갔다고 여기던 중 잘 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3주간 입원하게 되었고 직장 내 음주였기에 해고는 확실하다고 봤었죠. 그런데 3주간 입원 후에 다시 복귀하는 거였습니다. 도대체 군 장교 출신이라는 회사 대표 이해불가더군요. 그런 짓을 용납하면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걔가 복귀하더니 아침 조회에 직원들 모아놓고 연설을 했습니다. 지가 병원에 누워있다 보니 병원 간호사들이 상급자가 딱 앉아있으면 칠판에다가 제대로 그날 상황들을 브리핑을 하더랍니다. 직장에 위계질서가 있어야 한다더군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랍니다. 그냥 지는 전부 다 알고 전기 전문가라고 하고요. 누가 알아보니 강원도 모 사업장에서 장기간 방제 일을 했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전기는 전혀 상관없는 자였고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 전기선임으로 과장 행세를 할 수 있는 자였죠. 걔와 약 2년간 지내면서 온갖 수모를 겪고 욕설을 듣기도 했어요. 걔는 서류 작성으로 많은 트집을 잡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걸로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대리가 그걸 다 모아놨는데 그때그때 다르더군요. 즉 모르면서 아는 체를 하고 불필요한 트집이었죠. 도대체가 아는 것도 없고 하는 게 없더군요. 그걸 또 대표는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매일 막걸리를 3병씩 마신다더군요. 알코올 중독 증세도 있었다는 자였죠. 그러다가 2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대표가 쪼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놈이기에 확인하려고 했나 봅니다. 팀장을 붙여 어디서 뭐하나 항상 조사하게 하자 스트레스를 받았을 겁니다. 늘 편하게 널브러져 있다가 누가 눈여겨보니까 힘들었겠죠. 하다못해 미연 아주머니들하고 밤 까먹고 있기도 했어요. 전 직원들 다 대청소나 공동작업을 하는 중에도 말입니다.
자기 능력이 출중한데 연봉이 작다고 늘 불만이던 걔는 어느 날 소규모 밴드에 전원작동 물량이 생기자 지가 하겠다며 직접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MC를 함부로 건드렸다가 전교한 사건을 입었죠. 그렇게 다시 응급실로 실려갔고 회사에서는 치료 후에 오라고 했지만 오겠다고 하다가 그대로 도망갔습니다. 약 한 달간 밀당을 하더군요. 차측에서는 음주 상태였을 거라 추정했지만 원래 아는 게 없었습니다. 전기화상으로 응급실 실려간 후에 산해 공사 중인 업자들을 보내 현장 조사를 했으나 그렇게 다칠 일이 없다며 어이없어 하더랍니다. 2년 동안 개를 지켜보던 저는 매우 큰 고통과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겸손과 정직, 뻔뻔함과 리더십, 사람의 인성과 본질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는 계기였습니다. 거기서 나와 아파트에서 일하면서 저는 과장직을 잘 이해하려고 해왔습니다. 사실 그 사업장에서 말단 전기기사로 일한 것보다 아파트 과장이 연 900 이상 많고 너무 편하고 대접받죠. 거기 전기 과장직보다 아파트 과장직이 훨씬 낫습니다. 단, 거기는 정직원이라는 사탕발림에 사기당했어요. 걔가 굉장히 뻔뻔한 정자였지만 그런 애들 우리 사회에 널려 있습니다. 자격도 없고 전기 일을 해본 적이 없던 걔가 과장 지원하여 왔었듯이 좋은 사람들도 겸손과 양심이 과하면 곤란합니다. 걔한테 당한 소모로 전기 업무 전반의 각성이 크게 되었습니다. 신체 능력이나 호신술에 관련해서는 다른 일로 각성되었는데 그건 차후 다릅니다. 지금은 내가 장이 안 되면 양아치가 장을 맞는다고 늘 생각합니다. 양아치는 지가 양아치인 걸 모릅니다. 걔도 지가 보기에는 능력이 출중하나 홀대를 받고 있다고 늘 큰 불만을 토로했고요. 애가 고마운 거 죄송한 개념이 없더군요. 제가 희생하지 않았다면 걔는 과장을 못했습니다. 실제로도 세 번째 과장을 하던 애는 제가 그곳을 그만두게 되자 과장 자리에서 바로 쫓겨났죠. 아무도 정기 선임 걸고 기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직원이라는 사탕발림에 속지 말고 대접 안 하면 즉시 그만두시기 바랍니다.